2019년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그저께 뭐 중부지방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는데요. 비 피해가 좀 심각하게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그 마음이 지금 굉장히 우울합니다. 앞서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약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한일 무역 전쟁이 시작 되고 막 대두가 될 때 무디스죠 아마 무디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국 신용등급 이상 없다 뭐 이러고서 뉴스 나왔을 때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그때 콕 찍어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날 종합주가가 많이 빠진 날인데 한일 무역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이전에 왜 이런 무디스에서 이런 뉴스를 발표를 했겠는가. 지네들 물량 팔아먹으려고 앉아가지고 그런 뉴스를 내보낸 것이다. 이거 절대 속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날 누차 당부의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주가 기술적 반등이 뭐 잠시 왔었죠.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금리 인하가 돼서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는 것 뿐이지 이것도 잠시다. 결국은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호재와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데 이번 금리 인하는 이건 단기적인 효과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을 때 특히 신용 매수한 사람 그 다음에 주식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재산 관리해라 위험하다 곧 조만간에 급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종합주가에 강력한 저항선을 때려맞고 주춤주춤 하는 그런 구간에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내일 급락이 올 확률이 높다 라고 제가 몇 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서부터 급락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 급락이 오는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선물 옵션 누적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의 앞으로 흐름 그 다음에 맥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일단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 109만원 누적 수익금이 1,646만원입니다. 자, 금리 인하로 오늘 코스피가 강하게 갭상으로 날아서 따라붙기가 힘든 날이었는데요. 조정 구간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가서 조정 구간에 진입해가지고 약 109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해서 누적 수익률이 지금 1,646만원인데 그 이후로 이번 주는 뭐 휴가 중이라서 수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109만원, 147만원, 88만 4천원, 자, 103만원, 56만원, 109만원, 117만원 이렇게 쭉 해서요. 자, 누적 수익금이 1,600만원이었나요? 1,646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칙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제가 잠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안 보기 때문에 자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립니다 전체 상장 1900개 종목 중에 우선주나 뭐 이런 거 다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중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종목은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매년 100개에서 120개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세월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돈이 되는 종목은요 종합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종합주가가 빠져서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건 이거는 주식 투자자한테는 엄청난 기회이고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은 어떤가 전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종합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차라리 전업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직장인들이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돈이 되는 종목을 손실이 오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1년, 2년, 3년, 4년 꾸준하게 돈이 되는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축하듯이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그런 종목이 500% 1000%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버셔야 됩니다. 직장인인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업투자는 투자하는 방향이 좀 틀리죠 전업투자는 전문적으로 차트 교육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차트 속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비결 이걸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모르면 배우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저를 찾아오셔서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받고 1년, 2년, 3년 동안 열심히 주워 담겠다. 그렇게 해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언젠가는 500%, 1000%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즉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종목 이 종목 제가 회원들하고 같이 추천을 하고 같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기다리시면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1000% 946%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현금 매수, 이거는 666은 신용 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업 투자는 좀 방향이 틀립니다. 전업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를 할 때 주식을 매수를 할 것인가? 근데 주식이라는 게 대부분 전업 투자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침장에 갭상으로 딱 치고 올라가서 아주 강하게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 그런 종목을 쫓아붙으면 이미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투자를 할 것인가 매일 또 종목이 또 바뀌잖아요 차라리 전업투자를 할 바엔 종합주가에다가 배팅하십시오 자 왼쪽에 2016년도 6월 30일서부터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8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코스닥 ETF만 전문적으로 거래한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비어있는 날은요. 하락하는 날이니까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무한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는 ETF니까 뭐 선물옵션하고 똑같잖아요 방향성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선물옵션에서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나는 선물 옵션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코스닥은 변동폭이 약 3%에서 3.5% 됩니다. 코스피는 보통 2%입니다. 변동폭이. 그 2%가 2%를 다는 못 먹어도 매일 1%를 먹든 0.5%를 먹든 한 종목만 1년 내내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나는 종합주가에 배팅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만 그냥 1년 내내 거래하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를 1년 내내 거래를 하든 종합주가에다가 1년 내내 배팅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오를 장인가 내릴 장인가는 이미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고점, 오늘의 저점은 이미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은 어떤 종목에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맥점을 딱 찍어서 종목을 딱 찍어서 그냥 1년 내내 한 종목만 거래를 하면 차트도 눈에 들어오고 돈을 버는 방법도 서서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모르시면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고수를 찾아서 비싼 교육비를 내고라도 이건 배우실만 합니다. 왜? 이 하루 수익률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요. 지금 이제 국내 선물이니까 국내 선물에 대한 종합주가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장중에도 전업투자방송을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종합주가에 대해서 팁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전업투자방송을 전문적으로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 회원가입, 그 다음에 선물옵션, 주식 전업투자 전문가 교육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돈이 되는 종목을 한 종목을, 나는 직장인이니까 장중에 대응을 쉽게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든 편의점 알바를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은 매일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돈이 되는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1년, 2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매일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일당을 받아서 그런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이제 종합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거는 오시는 길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자, 유튜브로 직접 들어오실 분은 여기 맨 밑에 보면 더보기라는 창이 있는데 이 카페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종합주가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에 대해서 오르는지 내리는지, 내리면 얼마까지 내리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전업투자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게 돈을 내고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수치를 찍어드리기는 부담스럽죠. 왜 그러냐면 이게 유료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스피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코스피가 이번 주에 오르는 듯 하다가 일봉상 이날이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며칠 동안 반등권이 왔습니다. 반등권이 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야, 이거는 그냥 단기 호재를 끝나고 결국은 급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 날입니다. 바로 내일이 중요하다. 내일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런가? 절대 여기 2105포인트를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때려주고도 못 넘어가는 저 구간을 넘어가면은요, 단기 추세가 아주 강하게 상방으로 돌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 구간까지만 뚫고 올라간 겁니다. 저기를 절대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린 거예요. 이게 강하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로 보면 지금 뭐 증권방송 하시는 분들, 꽤 유명하신 분들, 지금 2050포인트 지난번서부터 이야기했던 금액 아닙니까? 2050포인트. 자, 여기 쉽게 못 깬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옵시다 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잖아요. 2150포인트 깨고 내려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 정도만 제가 팁을 드릴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 개미들은 이제 코스닥이잖아요. 이 코스닥 보십시오. 코스닥이요.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마찬가지고. 그래봐야 뭐, 이번 주 초니까.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이 무조건 올라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월요일날. 월요일날 무조건 올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 요건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요 말 한마디가 엄청난 돈을 버는 요거 아무튼 이 말 한마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카페에서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요 말 한마디가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이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날 주가가 21선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건 무조건이다. 이건 그냥 뭐 그냥 앞뒤 생각하지 말고 이건 무조건 올라야 된다. 이 무조건이라는 얘기를 제가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으로 제가 표현할 수가 없네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못 올라가면 반대로 무조건 이건 급락이다.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코스닥 시장의 비밀입니다. 돈을 버는 시기.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면 7월 23일 날 무조건 뚫고 못 올라가면 이거는 하락장이 엄청나게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은요 이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이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돈이거든요. 왜 코스닥이 7월 23일 날 7월 23일 날 왜 음봉을 때려맞고 밀리면서 연일 3일 동안 4일 동안 급락을 했는가? 이게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아, 이거 자꾸 무조건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니 저도 답답한데
이게 몇천만 원씩 내고 전업투자 방송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걸 방송에서 거론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실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야, 코스닥이 이번에 여기를 무조건 이날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랬더니, 왜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길래, 왜요? 라고 물어보길래, 응. 그 이유가 땡땡땡땡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이게 뭐 방송 그 유료 방송 평생 회원비가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시고요. 아무튼 지금 코스닥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게 올라가야 될 구간에 못 올라가면은요, 이 반대 이 포지션이 아주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그냥 강하게 때린 거예요, 이번 주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코스닥 레버리지 인버스를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그래야 인버스에다가 강하게 배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 떼돈을 벌든가, 뭐 종잣돈을 뭐 만들든가 할거 아닙니까? 이게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코스닥은 추가 하락이 당분간 더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개별 종목이 뭐 거의 개미들은 다 코스닥 종목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매수한 사람은 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아주 그냥 똥값에 주워 먹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만. 근데 이게 신용으로 매수하거나 주식자금 대출로 욕심을 내신 분들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매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로만 코스피 코스닥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위험 관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이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요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 카페로 바로 넘어가는 길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붉은 태양 선물 누적 수익률 1,646만 원의 수익을 내고 휴가 기간이라 더 이상 수익률을 못 올리는 점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언제든지 돈을 벌수 있는 비결은 지인을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비결을 귀동냥으로 듣는 것. 아니면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의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